받아볼 거예요. 요즘 한국에 너무 힙하고 예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그 예쁘다는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한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꼭 사고 싶었던 한국 제품 위시리스트를 공유해 볼 거고요. 일부는 이미 샀어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김치까지 해서 택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할 업체는 허니비 익스프레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송 업체인 거고요. 혹은 한국에 지인이나 가족이 없어도 배송대행지처럼 이곳에 이제 물건을 보내고 허니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합포장해서 해외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것부터 수령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허니비 익스프레스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서 이곳에 접수를 하시면 돼요. 상담원 채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부분을 보내고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보내시는 국가, 저는 미국이니까 미국, 두 번째 발송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제가 위시리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여쭤보고 된다고 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돼요. 여기가 배터리도 되고 김치 같은 뭐 식료품도 되고 한약 같은 것도 다 된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내가 보내려고 하는 품목의 부피를 보내드린 다음에 제 주소를 보내면 접수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제 물건을 보내면 되는데 저는 택배를 엄마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 김치가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거를 다 포장을 하셔서 허니비 익스프레스라는 업체로 택배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주소지가 영등포예요. 그래서 혹시 이 근처에 사시면은 직접 갖다 주셔도 되고 저처럼 택배로 보내셔도 돼요. 여기서 더 좋은 선택사항은 물건이 3km 이상이고 거주하시는 지역이 서울, 부천, 김포에 거주하시면은 업체에서 무료로 픽업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는 검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요금을 지불하면은 바로 택배 배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접수하고 이틀 뒤에 바로 도착을 한 거예요. 택배 업체는 DHL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이나 호주, 뭐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다 배송이 되는데 미국은 2-3일이면 원래 도착이 된대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될 수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이 업체로 보내줄 때랑은 좀 다른 포장인데 이거 포장해 주시면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를 제가 포함시켰더니 약간 깨질 것 같은 거는 알아서 뽁뽁이도 한 번 더 감싸고 상자도 겉바퀴도 허니비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다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요. 엄청 간단하게 보니까 배송비는 일반적인 택배사인 DHL이나 FedEx, UPS 대비 20에서 50%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10kg 기준이었을 때 DHL이 47만원이면 허니비 익스프레스는 22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또 뽁뽁이가 들었어요.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고요. 하나하나 다 포장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언박싱 하면서 한국 제품들 꼭 사고 싶었던 위시리스트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핸드폰 케이스랑 그립톡이에요. 짠! 이렇게 두 개 샀거든요.
이 제품은 46먼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젤리 케이스는 소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미국에는 생각보다 그립톡을 많이 사용을 하질 않더라고요. 수요가 적다 보니까 공급도 좀 없고 예쁜 디자인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예쁜 그립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뒤지고 뒤져서 구매한 게 이 하트 모양의 그립톡입니다. 짠, 이렇게 하는 건가? 너무 귀엽죠?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게 다른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이 조합을 맞춰보려고 이 페이지 키고 이 페이지 키고 막 둘이 서로 막 조합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또 찍다 보니까 그립톡도 필요하고 누워서 핸드폰 하려면 이제 그립톡이 필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핸드폰 케이스랑 그립톡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핸드폰 브랜드 제품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텐즈 리본 케이스가 가장 유명하고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엽고 색감을 잘 쓰는 업체인 것 같아요. 카우진, 여기도 이거랑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브랜드인데 기하학 그래픽이랑 묘하고 약간 힙한 느낌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하죠? 이니민이라는 브랜드는 채소를 주제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톡도 엄청 귀엽고 깜찍한 게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은 좀 전 힙한 걸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고 하우이, 여기에 있는 쿠션 아트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거는 쿠션은 없고 에폭시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편해요. 근데 그거는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똥똥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3단 접히가 되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그 쿠션은 너무 귀여운 반면 주머니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 쿠션은 포기하자 해가지고 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수아도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도 예전에 다 사가지고 집에 갖추고는 있는데 메이크업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 생각에 애교살 채우는 거랑 눈 뒤에 삼각존 채우는 게 꽤 됐지만 아무튼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물론 좋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이 만든 제품을 쓰는 게 한국인 눈매에 가장 잘 맞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브러쉬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약간 매트한 블랙이랑 골드를 섞어서 했는데 이렇게 엄청 작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 툴을 사용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국인 분이 한국인 눈매에 맞게 메이크업 하는 거를 봐야지 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훨씬 더 예쁘게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요. 모든 거는 다 장비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이런 거는 갖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는 장비잖아요. 미국은 악세사리를 실버보다 골드를 많이 착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것이 약간 투박하고 거친 느낌인데 매력 있는 스타일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다가 발견한 브랜드고 아웃 오브 레이블이라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꼬임이 있는 제품인데 뒷부분에 조절이 가능해서 호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쁘죠? 이것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또 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이런 투박한 느낌이 예뻐서 한번 좀 굵은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K-뷰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미국에 많이 없는 제품들만 구매한 거예요. 아비브 토닝 패드고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구매한 건데 두 개 특별 기획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했어요. 이거 한국에 엄청 많이 쓰잖아요. 동그란 형태로 나온 토너에 흠뻑 젖어있는 패드인데 세안하고 닦아낼 때도 좋고 아침에 팩처럼 붙이고 있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한 다음부터 거의 매일 이것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상하게 이런 토닝 패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하고서는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비브 제품은 특별하진 않은데 굉장히 무난해요. 무난하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메디큐브의 제로 포어 패드라는 건데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 리뷰가 엄청 좋았어요. 이 제품이 노폐물 제거랑 모공 크기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거 유재석님이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믿고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거 애교살 라이너라는 건데 유튜브 하시는 재윤님이 만드신 제품이래요. 노베브. 색이 살몬 베이지 색깔을 샀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했고 애교살 브러쉬 산 김에 좀 많이 강조를 하면 좋으니까 이거 라이너 이렇게 밑에 그리는 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눈 밑에 하고 입술 라이너도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라인들이에요. 되게 많이 샀죠? 제가 무쌍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라인이 생명이잖아요. 릴리바이레드라는 브랜드고 아예 블랙을 그리기보다는 블랙보다 조금 옅은 컬러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했고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한번 사봤어요. 헤라 제품이고요. 미국 백화점이나 세포라에 헤라 입점이 안돼 있어요.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립 제품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마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던데 왠지 아마존으로는 좀 구매하기 싫더라고요. 이런 제품은 여기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자연스러운 글로스 색깔입니다.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그래도 잘 이용을 할것 같아요. 화장 짙게 하지 않는다. 파김치는 원래 일주일 정도 있어야 완벽하게 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시기 직전에 바로 무쳐서 보내주신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한국에서 택배 받으실 때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